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연일 8거래일째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하이투자증권 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정말 요즘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게 실물 지표 자체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사실 이제 뭐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그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역시 좀 부진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젯밤에 이제 뉴욕 증시를 좀 하락으로 이끈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전에 일단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7월 그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게 결국은 이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상황이 뭔가 최근에 어떤 코로나19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확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소비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이 좀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좀 걸었던 기대들이 좀 좌절로 좀 바뀌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지표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부진하게 나오는 데 따라서 일단은 어떤 한두 달 정도는 이런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그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러한 그 지표의 둔화는 조금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뭔가 이제 그 계획을 좀 짜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실무 지표들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면서 뭔가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좀 경제 성장률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뭐 지금 대부분의 IB들,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잇따라서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뭔가 경제 지표의 둔화가 나타나고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은 중국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얘기죠. 결국은 하반기에 부양책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인민은행의 뭐 추가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가 이런 카드는 충분히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지금 중국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정책 당국이 뭔가 이런 부양책을 좀 아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든지 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에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이제 부양책이 좀 가시화된다면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오히려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카드가 남아있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오면서 그 다음 주엔 괜찮아지겠지 쉬고 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7조 200억을 팔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업종이 7조 6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면은 사실 오히려 매수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 4천억대 코스피 시장에서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까지 팔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제 매도 클라이맥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2조 이상의 순매도를 보인 것에 비하면은 확실히 매도의 규모는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매도의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조금 더 매도 우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팔 만큼 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좀 순매수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최근에 어떤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들, 노이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롯이 된 거고 그렇다면은 어떤 시장 전체를 파는 건 아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 시장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의 위험은 여전히 낮다는 거예요. 시장을 파는 건 아니란 얘기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워낙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계속 빠졌는데 미국은 사실 받은 영향이 거의 없어요. 시장 전체로 봐서.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 때문에 받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거든요. 네. 대만도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장이 빠지고 있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조금 이런 영향권 안에서 강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을 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지났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보다는 좀 섹터별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제 외국인이 좀 산 것들은 좀 오를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일단 그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어느 정도 매도 규모는 줄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좀 나타난 시점이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떤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별로의 차별화 양상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시장의 어떤 그 중심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만 보면 어느 정도 시그널을 받은 상태인데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게 어느 개선이 될 때까지는. 근데 좀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제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주변국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화가 좀 지나치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이 조금 더 이제 여기다 이제 어떤 그 어떤 조금 더 이제 부활을 얻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들. 이게 악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주식하고 환율 시장이 서로 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요게 좀 이제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오버슈팅인 건 맞습니다. 1170원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결국 이제 지금 원화가 이례적으로 이게 좀 독보적으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환 선물 가격에 반영이 된 내재 변동성은 작년 평균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어떤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급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원화의 약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달러 인덱스 대비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의 상대 강도가 2015년 이후에 지금 고점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 정도의 레벨에서는 더 이상 뭐 원화가 강하게 뭐 1180원, 1190원 물론 잠깐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여기선 이제 추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거의 고점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제 약세 압력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재료라든가 뭐 뉴스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이라든가 유럽 증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어떤 약세보다는 서서히 좀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런 권역대에 접어들었다. 어제 환율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뭐 이제 정부가 개입할 것이다는 얘기를 좀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보통 이제 환율의 어디 고점 부분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서서히 좀 이제 안정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클라이막스에 왔고 환율도 추가적인 추세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증시도 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럼 횡보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새롭게 나오는 악재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델타 변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미 연준이 테이퍼링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도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 이것도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몇 주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악재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악재인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 계속 드리는 대로 반도체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수를 좀 강하게 하락을 시킨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먼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미국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머징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을 두고 어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머징 쪽으로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 조금 차단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포용
위험한 이머징이 선진국과 같이 좀 약간 그 코로나19와 우리가 얘기하는 동거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백신 접종 비율의 어떤 상승.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40대, 50대까지 백신의 접종이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아마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 백신 접종 비율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은 상당히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코로나19의 동고 경제 국면이 좀 본격화될 수가 있고 국내 경기 모멘텀을 다시 좀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거든요. 맞아요. 미래 업황, 뭐 실적 다 이제 갔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어제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반등 시도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이 사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기 과매도 구간이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는 오히려 주가가 이제는 뭔가 작은 호재가 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에는 이런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바닥을 확인하는 측면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지력의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시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펀더멘털의 영역이라기보다도 센티멘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시장이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은 바닥을 잡고 안정을 찾아간다면은 우선적으로 낙폭과대 이쪽에서의 어떤 반등들이 먼저 나올 거고요. 워낙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제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빠지지 않을 건데 빠진 종목도 이런 것들에 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 위주의 다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알고 있는 악재에도 반응을 할 만큼 많이 얼어붙은 상태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장 가운데 어떤 종목들 좀 더 선별해서 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산재하면서 고배당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중앙은행의 긴축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 그 긴장감 속에 고배당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고배당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 이번 상반기 당기순이익 1,461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71% 급증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자율 차이익 급증에 힘입어서 큰 폭의 실적 성장 이뤄낸 건데요. 통상 보험회사 이익은 2차익과 비차익, 4차익의 합으로 이뤄지는데요. 2차익이란 실제 투자 이익률과 예정 투자 이익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고요. 2차익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실제 사업비와 예정 사업비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인 비차익도 늘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익이 늘고 있는 동양생명,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3.74%를 전량 매각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동양생명은 배당 성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면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440원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8.1%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코리안이 확인하겠습니다. 코리안이는 이번 상반기 당기순이익 1,203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8% 늘었습니다. 종목별로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국내 가계성 손해보험률이 소폭이나마 개선됐을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해외 사망보험 관련 손해액도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러한 코리안이는 이제 해외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최대 재보험 시장인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건데요. 다음 달에 미국 안에서 재보험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뉴저지주의 재보험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위권 수준인 글로벌 재보험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코리안이는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주가 하방 경직성도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화재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올 상반기 엄청난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7,44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한 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기록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험에서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개선된 건데요. 자, 이러한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해외 사업에 대해서 캐노피우스, 텐센트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일반 보험의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 이에 따라 삼성화재 역시나 올해도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주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 6에서 7%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고배당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몇 주 전과 정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전략을 조금씩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와 관련을 해서 자, 이럴 때는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보면 좋을지 팀장님이 보고 계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십니까? 뭐 일단 지금 종목을 뽑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좀 약간 수급적인 부분인데 역시 외국인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차별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반기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하반기 실적이 계속해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그 꾸준하게 그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꼽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네이버예요. 사실 네이버를 얘기하면 조금 사람들이 의아해하시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의아해하시는데 네이버를 단순히 저는 성장주의 차원이 아니고 실적의 겸비한 성장주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폭이 크지가 않고 상당히 좀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재료가 좀 부각이 되는 분들은 카페24하고의 어떤 막교환 형식으로 이제 카페24를 인수하는 이러한 이제 수순에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커머스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 확대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카페24가 최근에 일본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어떤 일본 법인 라인이라든가 이런 그 네이버 재팬이라든가 이런 쪽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이러한 그 커머스 시장에서의 동남아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부문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지금 법인에 저는 실적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G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해외 부문에서의 어떤 고성장에 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좀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의 성장성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이제는 좀 이제 해외 부분의 성장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커머스 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든가 최근에 이제 어떤 신사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악재는 고점에 왔고 하단은 닫아졌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